안녕하세요. 2019년도에 언어교권에서 공부한 몽골에서 온 20번 전치외교학과 얄랄트이라고 합니다. 예, 저는 2019년에 한국어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요. 언어교권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4개월 만에 우리 주남대학교 언어교권에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해서 입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5개월 만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그때 뭐 한국어를 잘 몰랐으니까 한 문법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뭐 문법은 과거, 현재, 미래로 다 달라지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나 현재로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미래로 좀 바꿔보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날 수업을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그 문법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. 예. 네, 일단은 한국어를 잘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입학할 때는 입학 후 계획이랑 자기소개를 잘 표현해서 잘 써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면접 볼 때는 또 왜 주남대학교를 선택하는지, 왜 이 학과를 다니고 싶은지 그거를 잘 준비해서 잘 교수님들한테 잘 알아들 수 있게 잘 설명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, 우리 주남대학교는 좋은 점은 많죠. 첫 번째로는 등록금이 너무 저렴하고요. 그리고 뭐 장학금도 여러 가지 장학금도 많아서 그 스스로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거 제일 좋은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대전, 춘천도 이쪽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교라서 이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예, 지금 아직 고민 중인데 지금 4학년이라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박사까지 졸업하고 고향으로 가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석사까지 할까 고민 중인데 우리 주남대학교 너무 좋아서 석사까지는 일단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석사까지는 졸업한 후에는 고향으로 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를 위해 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노력해서 하고 싶습니다. 우리 언어교권 선생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. 너무 한국어를 여기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전치외교학과의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도 뭐 지금 아직 고민 중이면 주남대학교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언어교권에서 공부해서 주남대학교 입학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